항아리를 연 판도라.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프로메테우스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어. 바로 코카서스산 바위에 묶인 채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거였어. 하지만 제우스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지. 인간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가 프로메테우스만 따르는 게 너무나 괘씸했거든. 오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제우스는 여러 날을 곰곰이 생각했어. 마침내 제우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여자를 만드는 거야. 그때까지 세상에는 남자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였지. 제우스는 당장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어. 세상에 내려보낼 여자를 만들어라.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파이스토스는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어. 한참을 고민하던 헤파이스토스는 무릎을 탁 쳤지. 그래,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본떠서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헤파이스토스는 진흙을 정성껏 빚어서 최초의 여자를 만들었어. 신들은 여자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어.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주었고, 음악의 신 아폴로는 아름다운 노래 솜씨를 주었어. 또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는 남을 속이고 꾀어내는 말솜씨를 주었지. 이제 여자의 이름만 지으면 되겠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제우스는 여자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었어. 판도라가 모든 것을 갖추게 되자 제우스는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지. 에피메테우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에피메테우스,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프로메테우스가 한 말이 걸리기는 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어. 판도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거든.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야.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 항아리 속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었지.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 말했어. 판도라, 이 항아리는 절대로 열지 마시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판도라는 항아리를 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열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궁금해. 판도라는 항아리의 속이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지.
모두가 잠든 밤, 판도라는 혼자서 항아리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리고 항아리의 뚜껑을 살그머니 열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 속에서 온갖 해로운 것들이 우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과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욕심, 미움, 질투, 복수. 어머, 이를 어떻게 해? 판도라는 깜짝 놀라 항아리의 뚜껑을 재빨리 덮었어. 하지만 이미 항아리에 들어있던 해로운 것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뒤였지. 단 하나만 남기고서 말이야.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어. 인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때 항아리 속에 희망이 남아있었던 덕분이야. 그날 이후 인간 세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 여기저기에 아픈 사람들이 생겼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워댔지. 평화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러자 인간들을 아끼던 신들도 실망하여 인간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인간 세상이 변하자 제우스는 신들을 불러 모았어. 인간들을 다 없애버릴 생각이었거든. 제우스의 부름에 신들이 하나, 둘, 올림포스로 모였어. 제우스의 뜻대로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겠지. 다행히 인간들을 도와준 신이 있었어. 그 고마운 신은 누구였을까?